젊어서 인생을 별로 못 살아봐서 그래.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. 삼재는 진짜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뭐 사주팔자라는 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, 온갖 미신적인 것도 많아요. 뭐 내가 임신을 하면은 뭐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더라. 뭔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토끼에게 먹이 가져다 줬습니다.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좀 있는데, 많이 가지고 왔어요.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아주 맛있게 먹네 얘기를 하면, 아유 참 진짜 예쁩니다. 많은 사람들은, 여러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요. 왜 그럴까요?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이라는 관습이기 때문에. 그래서 부처님께서 깔라마경에서 오랜 생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. 유력한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. 너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실할 때 그때 믿어라. 이제 다시 천천히 가야 됩니다. 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 미신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도 토끼 그 미신을 안녕. 본인이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? 일체유심조라서 내가 맛있게 먹어. 내일 또 가지고 올게. 벌어져요. 내가 믿는 대로 벌어져요. 안녕. 내 의식이,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런 현실을 창조해버려요. 아, 진짜 예쁩니다. 내가 그 미신을 믿기 시작하면, 야, 고마운 생명입니다. 삼재 있어서 내가 큰일 날지 몰라 하는 걸 진짜 토끼.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삼재가 일어납니다.